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본격 문화 컨텐츠 토론 프로그램 파격수다 시즌2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황 체크부터 좀 해볼까요? 좋습니다. 그 BTS 버터를 보시면서 그렇게 감명을 받으셨다고 꼭 얘기를 하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아, 네. 그 뭐 제가 뭐 감명을 받았다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네. 이거는 뭐 무조건 당연한 다이너마이트보다 더 뜨겠다. 이런 예상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제가 그 버터를 본 게 첫날 몇 시쯤이었더라? 오후 몇 시쯤에 이제 처음 버터를 봤거든요. 근데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21시간 만에 1억 뷰를 돌파했어요. 와. 그 자체 기록. 금요일이에요. 그렇죠. 자체 기록을 깨버린 거야. 그리고 나흘 만에 2억 뷰 돌파. 그럼 2억 뷰면은 그거 그냥 하나의 조회수당 해가지고도 엄청 금액이 얼마인지 생각하면 가늠이 안 된다. 근데 진짜 대단하신 기록이다. 우리 그치? 다 앞에도 2억 뷰 그렇게 너무 초라하게 가면은 좀 그렇고 일단 노래 자체는 어떻게 컨텐츠 자체는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뭐 일단 기가 막힌 기획 전략에 의한 상품이고 그리고 정말 작전을 잘 짰다. 일단 버터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버터? 네. 식빵. 버터 하면 식빵이 떠오르시는. 나도. 예, 이건 식빵 언니. 식빵 언니. 영경 언니 좋아요. 그런데 되게 네. 버터 하면 이제 서구 사회를 만들어낸 그 생활 풍습의 중심에 있는 게 버터죠. 그렇네요. 맨날 옛날 그 미국의 아주머니들은 항상 아침에 크림과 버터를 먼저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우유가 와야 되고. 그래서 그 영국 중에서 아워타운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명작을 보면 아침에 꼭 우유 배달하는 얘기가 나오고 플란다스에게도 우유를 배달했던 맞아요. 이런 그렇죠. 파트라슈. 그 서구 문화의 중심에 버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를 BTS가 자기네들이라고 딱 치환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버터가 녹아내리듯이 그래서 너희들한테 스며들듯이 내가 스며들 거야. 이런 당당한 자부심을 얘기해요. 노래 가사가 사실은 이성을 유혹하는 남자의 어떤 마음을 노래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미국 주류 문화 팝 시장에 던지는 도전장이에요. 그래서 그렇구나. 굉장히 아주 도전적이고 그리고 그 버터를 잡은 것도 아주 기가 막혔고 그리고 여기에 미국 불황의 구원과 같은 그 디스코 리듬이 그대로 이어져서 디스코 팝이 계승을 하면서 거기에 또 리듬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 야 나는 진짜 깜짝 놀랐던 게 퀸의 Another One Bites the Dust의 베이스 리프가 들어가요. 또 이런 것들을 갖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참 이것도 굉장히 상징적인 게 그게 너무 길다고 뭐라 그러지 마 또. 나 아무 말 안 했어요. 나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어디까지 하시나 한번 들어봅시다.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아, 제가 김원식 평론가님한테 던져야 되는데. 알았어요.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Another One Bites the Dust의 노래가 미국을 정복한 퀸 최초의 싱글이에요. 300만 장을 미국에서 판. 그래서 그러니까 퀸과 BTS의 협동으로 미국 시장이 무너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멋지네요. 알겠습니다. 네. 김원식 평론가님은요? 버터. 아, 저는 짧게 얘기했는데. 네. 여기서 총량을 다 쓰셨어요. 이게 분량 보존의 법칙이 있어가지고요. 그렇죠. 예. 사실 그 뭐 이번에 버터 발표했을 때 이 공식적인 오피셜한 인터뷰 말고 뒤돌아서면은 많은 이제 저널리스트들이 아, 좀 별로예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좀 맥락을 좀 이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네네. 작년에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을 때도 이게 뭐 어떻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은 목적을 어떻게 분명히 해야 되냐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그래미를 받으려면요. 미국인들한테 친숙해야 돼요. 그렇죠. 빌보드하고 사실 그래미에 투표하시는 분들하고는 차원이 많이 다르거든요. 현실적으로. 네. 사실 더 들어가면은 빌보드보다 그래미에서 투표를 하시는 분들은 일반 시민에 가깝다고 보면 돼. 그러면 일반 시민에 가까운 사람들이 음악을 듣는데 어떻게 미국 애들은 듣느냐? 결국 라디오 방송. 라디오 그렇지. 맞아요. 라디오 얼마나 많이 듣나. 우리도 지금 뭐 버스나 자동차 들 우리 틀으시면은 옛날에 익숙한 곡들 많이 나오죠. 그렇죠. 많이 나오죠. 옛날 노래 많이 나오고. 그러면 왜 BTS가 자꾸 이제 레트로 비트한 그런 음악을 차용하느냐? 미국인들이 일단 익숙해야 되는 거. 아, 저도 살짝 아 이거 조심스럽긴 한데 일전에 다이너마이트보다는 조금 나한테는 좀 별로
다라는 생각을 했고. 아니, 다이너마이트 때도 왔다. 별로라고 했잖아요. 다이너마이트도 별로, 뭐, 별로라고까지는 안 했고. 네. 그니까, 아, 그니까, 그러니까 우리, 명민준. 아, 저 뭐야, 자막 뭐예요? 명민준 다이너마이트. 나 저격하는 거예요. 좌표 예. 찍는 거잖아요. 실제로 네. 잘 몰라서 그래요. 뭘 알겠어요, 음악을. 전 진짜 잘 몰라요. 근데 이 버터는 예전에 다이너마이트보다는 훨씬 더 강화됐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단은, 그 리듬도 굉장히 그 복합적인 리듬. 기본은 디스코 리듬이지만 거기에 복합적인 그런 리듬들을 집어넣고 끊어서 노래 부르는 듯한 그런 그 강조점을 갖다 주면서 좀 거칠고 남자다운 그런 느낌들이 더 살아나게끔 표현을 했고 그리고 음악의 전개나 구조도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그래서 음악 전문가들이 보면서 다이너마이트보다 오히려 더 진화했다. 도대체 BTS의 끝은 어디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고 그리고 음악이 꽉 차 있어요. 음악이. 그러니까 꽉 찼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손을 여러 번 보면서 거기다 뭔가를 만들어서 얹었다는 거거든요. 네. 같이 작곡으로 이름 들어간 사람만 7명인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거치고 거쳐서 지금 현재 그 미국 시장을 가장 잘 공략할 수 있는 스타일을 만들어낸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이 스타일을 만들어낸 거가 뭐 예술적인 완성도가 얼마나 높은가 이런 걸로 따져야 될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기획 상품으로 어떠냐라고 평가했을 때는 이 지금 이 시기에 미국인들의 가슴을 가장 잘 건드려줄 수 있는 실제로 미국인들은 지금 구원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쵸. 누군가 자기를 정말 이끌어주길 원해요. 이전까지 슈퍼파워로서 전 세계를 리드하던 것에 지쳐있어. 그런데 그런 마음들을 버터 같은 노래가 위로를 해주고 있다는 얘기들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 제가 아는 친한 분이 저기 그 하이브 대표 작곡가예요. 네. 그래서 나중에 원하시면 네. 혹시 이 자리에 초대하실 수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꼭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럼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는데도 되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네. 알겠습니다. 자, BTS 이야기로 한번 포문을 열어봤고, 자,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할 컨텐츠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죠. 요거 보면서 좀 우셨다고. 저는 1화에서부터 울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확한 얘기가 나오기 전에 앞에 에피소드가 먼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부터 저는 막 못 보겠을 정도로 마음이 아픈 그런 걸로 시작하더라고요. 되게 흥미로운 주제들이 여러 가지가 던져져서 맞아요. 저도 되게 흥미롭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자, 오늘 이야기할 컨텐츠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Move to Heaven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김원식 평론가님,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그냥 드라마 이 제목을 보면은 이제 천국으로 뭐 이동한다? 뭐 이런 그렇죠. 사실 이제 천국으로 가시는 걸 이제 도와드린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전에도 이런 비슷한 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책들. 예, 일본에서 이제 이런 유품 정리에 관련된 한 10여 년 전 이상 이제 시점인데 그때 이제 부각이 정리. 많이 됐었고 이제는 이제 드라마로까지 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는 약간 독립 영화 계열 쪽에서 시도를 한 적이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그리고 이제 할리우드에도 약간 있는데 이렇게 드라마 10부작으로 예. 크게 이게 제작을 한 건 유례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유품 정리사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 나가는 거예요? 내용 자체가 기본적으로 유품 정리사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소개한 책들을 함께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드라마를 훨씬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시민 작가가 특히 추천했던 죽은 자의 집 청소라고 하는 책. 죽은 자의 집 청소. 지금 제가 읽고 있는데 우리 PD님께서 저한테 권유해 주셔가지고 사실 유품을 정리하는 직업이 생길 거라고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게요. 왜냐하면 유품은 다 가족이 정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유품 정리라고 하는 죽은 자의 집 청소를 하는 그 직업은 연고가 없는 그런 사람의 죽음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걸 말해요. 고독사 이런 고독사도 거. 그렇고 무용고자들의 죽음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집 청소를 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의 삶은 보면 남겨진 것들로 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삶이 사실은 이 대한민국의 한 세대를 떠받쳐온 삶이고 때로는 어떤 면에서는 지금 충분히 대접을 받고 그 존중을 받아야 될 그런 삶이기도 한 거예요. 제가 가장 이 Move to Heaven에서 가슴 아프게 봤던 그 에피소드는 경비 아저씨 에피소드인데 경비 이분이 아저씨. 옛날에 건설사의 부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70년대 그 부흥기를 함께 이끌었어. 근데 지금은 이제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이런 얘기. 그런 얘기들이 이 죽은 자의 집 청소라든가 또 여기 떠난 후에 남겨진 것들이라든가 이런 책들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고 이 떠난 후에 남겨진 것들이 Move to Heaven의 모티브가 된 그런 에세이인데요. 여기서 에피소드 하나 좀 소개해 드릴게요. 네. 무엇이 그리 급했던 것일까? 유족들은 안방에 들여닥쳐 온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뭘 찾는데 집문소 운운한다. 집안을 뒤죽박죽 헤집어 놓더니 결국 돈 될 만한 물건 나오면 바로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아유, 너무 가버리는 얘기. 너무 씁쓸하다. 이 비슷한 얘기, 에피소드가 Move to Heaven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권해드리고 싶고 가족들이 원하는 건 나오지 않다가 마지막에 액자 안에서 돈이 나옵니다. 이 사진 뒤에서 돈이 나와. 그러니까 돈만 등기관리증과 함께 가져가고. 아 근데 진짜 저럴까? 저런 가족들이 있더라고요. 아 진짜? 있잖아요. 예, 네. 기사에서도 뭐 나오기도 하고. 나 저런 거 너무 씁쓸해. 저런 근데 이게 사실은 장례 비용이었을 텐데. 그러니까 본인이 장례 비용을 여기다 이렇게 숨겨놓고 갔던 거예요. 근데 정확히 나눠 조금 더 못 줘 이러면서 싸우고 있는 자식들. 아... 드라마에서는 이게 좀 약간 다르게 나오죠. 네. 드라마에서는 어떻게 나와요? 그 이제 일종의 장바닥이라고 해야 되나? 네, 장탄바닥. 네. 아, 거기 밑에 있군요. 그런데 이제 그걸 복원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아들과 딸의 또 참 비인간적인 모습들이만 드러나기도 하고 이런 점에 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제 눈물 나는 에피소드입니다. 정말 여기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드라마다. 예. 여기서 이제 뭐 이재훈 씨, 탕준상 배우 네. 그리고 뭐 지진이 배우 등이 이제 유품 정리사로 나오고 유품 정리사들이 그런 사회적인 그런 사람들 특히나 이제 사회적인 약자들을 주로 많이 그려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우리 사회에 정말 씁쓸한 그런 일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가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가 그거를 진짜 굉장히 적나라하게 이렇게 맞아요. 드러내는 그런 드라마라고 볼 수 있을 것 일단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칭찬해 주고 싶은 거. 네. 이 에세이를 그대로 드라마로 했으면 꼭 뭐 일본의 밋밋한 그 뭐 인간 드라마, 소모 드라마 이런 것들을 보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갖고 오지 않고 미스터리 형식을 집어넣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죽으면서 이야기가 사실 전개되는데 네. 여기서 전혀 뭐 얼굴도 잘 몰랐던 삼촌이 갑자기 나타나게 돼서 그게 이재훈 씨죠. 그렇죠. 네. 그 삼촌이 어떤 사람일까 이런 호기심도 갖게 되고 과연 범죄를 저지를까 안 저지를까 그리고 이전에 그 삼촌이 그 감방에 갔던 이유는 뭘까 이런 호기심을 자꾸 주게 하면서 그 안에서 약간 뭐 좀 클리셰이기도 하지만 뭐 그 지하에서 격투기하는 그런 내기 격투기 장면 이런 것들까지 집어넣으면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재미있게 볼 수 있게 만들었다는 점. 아. 이 점을 저는 오히려 칭찬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탕준상 씨랑 지진이 배우가 이제 둘이서 부자지간이 부자지간이죠. 유품 정리사로 일을 하는데 갑자기 돌연 지진이 배우가 갑자기 사망하게 되죠. 근데 아들이 또 야스퍼거 증후군. 자폐증. 그러니까 자폐가 있죠. 있는 거죠. 그래서 후견인으로 이제 삼촌 배다른 동생을 지정을 했는데 그게 이재훈 배우고 그렇습니다. 이재훈 배우는 사실은 굉장히 날라리처럼 이렇게 그려지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후견인을 받아들이고 그렇죠. 요 자폐증이 있는 탕준상 씨를 조카를 이제 키우는 걸로 같이 동거를 해야 되는 3개월 그런 조건, 3개월 동안 그러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그린 겁니다. 김원식 평론가, 요 드라마 일단 특징적인 건 어떤 게 좀 눈여겨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아까 탕준상 씨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드라마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진일보한 점이 있다. 뭐냐면 이 장애인을 등장시키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근데 이 장애인을 등장시키고 있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풀어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장애인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그런 배경은 대체적으로 약간 동정적 시혜 아, 뭐 불우한 처지니까 도와줘야 된다 이런 이제 그 관점들이 차원에서. 많이 강했는데 예. 이 드라마에서는 장애인이 등장을 하지만 굉장히 주체적으로 등장을 한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버지의 어떤 일정한 도움을 통해서 유품 정리사 일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아버지가 이제 타계를 하게 되면서 이제 자신이 더구나 갑자기 나타난 사촌 형과
같이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중심을 잘 잡아나가거든요. 그런 점이 장애인 영화 드라마 관점에서 굉장히 진일보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애인의 특성이 등장하는데 물론 약간은 좀 남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측면이 아스퍼거 증후군이나 뭐 이런 이제 서번트 증후군이나 이런 걸 활용할 때 등장하는데 여기에서는 좀 약간 오버하진 않았다 저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그 아스퍼거 증후군을 잘 활용을 해서 예, 유품 정리사로서 그 정말 못된 그런 가족들한테 이 고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하나하나 그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하나하나를 정리를 하고 또 심지어는 뭐 하지 못하게 할 때는 강하게 자기 주장을 하면서 막 밀어붙이기도 하고 그게 어떤 성격적인 문제가 아니고 장애인 어떤 특성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아 그럴만하다 라고 설득력을 높이니까 굉장히 뭐 아까 말씀하신 잘된 점 중에 하나가 이런 장애를 잘 활용을 해서 진일보하게 그려낸 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탕준상 씨 그 연기가 이렇게 막 엄청 오버되지 않고 되게 자연스러우면서도 실제로 이 장애를 가지신 분들 의 그런 특성들을 굉장히 잘 살린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는 그런 연기여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작품은 그 막 이렇게 너무 힘을 주거나 이런 부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튀는 부분이라고 하는 게 그 내기 뭐 비밀리아는 내기 격투기 그런 장면이 좀 튀긴 튀어요. 그런 설정이 끝까지 뭔가 이 관계를 갖다가 깨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요소로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그게 좀 튀긴 하는데 전반적으로는 그 뭔가 과장되게 눈물을 짜내지도 않고 과장되게 뭔가를 그 이 장애인스러움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보여주지 않고 그리고 편안하게 그 이야기 자체를 갖다 담담히 따라갈 수 있게끔 만든 것들이 굉장히 오히려 더 큰 나중에 감동으로 와닿아요. 그것이 그래서 보다 보면은 진짜 아, 이 각자가 갖고 있는 그런 재능들이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게 된다면 그러면 모두가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잘 사는 세상도 있지 않을까 맞아요. 하는 그런 희망까지 품게 되는 그렇죠. 그런 장면을 이 드라마는 만들어냅니다. 감동을 줬다고 하시니까 그 지원 씨는 어떤 부분이 그렇게 슬프고 감동적이고 이렇게 눈물이 차올랐어요? 그는 저는 일단 1화에서부터 뭔가 느낌이 딱 왔었는데 그 첫 번째 장면에서 요즘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사건과 좀 비슷한 그런 맞아요. 생각이 드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거든요. 한 청년 노동자가 뭐 알바였나 노동이었는데 그런 비정규직 인턴이었죠.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하다가 이제 혼자서 위험한 곳에 있다가 이렇게 좀 큰 크게 다쳤는데 병원에 가거나 이런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이제 고시원에 홀로 있다가 이렇게 상태가 악화돼서 이렇게 사망을 하게 됐는데 내일 쉰다고 하니까 모시게 하고 산재 같은 얘기 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정상 출근하겠습니다 했는데 돌아가셨죠. 네, 그래서 그 장면이라든지 그런 거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 시선을 잘 따라가면서 연출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 그냥 단순하게 그런 에피소드를 그려낸 게 아니라 굉장히 음악이라든지 구도라든지 컬러감을 굉장히 이 터치가 되게끔 잘 표현을 해서 그런 사회적인 문제를 굉장히 잘 그려냈다라는 점에서 뭐 장애인이나 봤어요. 아니면 이렇게 비정규직 노동자나 뭐 성소수자나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을 굉장히 많이 드러내면서 그런 문제점을 굉장히 부각시키고 있는데 사실 김영식 형님은 이런 주제들이 굉장히 사실 무겁잖아요. 그거를 드라마에서 다루기 굉장히 무거운 주제인데 그거를 저는 이재훈 배우를 약간 날라리처럼 캐릭터를 넣고 거기서 브로맨스 뜻하지 않은 그런 브로맨스들을 이를 엮어서 만듦으로써 조금 가볍게 만들었다. 콘텐츠를 좀 그렇게 가볍게 시켰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 고독사, 그러니까 1인 가구의 그런 뭐 이제 뭐 어떤 죽음에 관련돼 가지고만 그렸다 그러면 독립 다큐 영화에 흐를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면에서 하나의 허구적인 스토리를 병치시켰죠. 그래서 이재훈이라는 배우죠. 약간 좀 사가지가 없으면서 파바로티나 따뜻함이 가슴 속에 있는 그렇게 될 만한 어떤 사연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사촌 동생과 지내면서 뭔가 좀
아, 크게 한방을 하지 않겠는가, 남들이 기여를 하지 않겠느냐, 그걸 좀 궁금하게 만드는 요소였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약간 좀 추리와 미스테리한 요소도 덧붙이면서 대중성을 좀 부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그런 좀 대중적인 어떤 그 스토리 전개 이전에 이 드라마에서의 중요한 점, 저는 공감의 폭을 좀 많이 넓혔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대체적으로 1인 가구의 어떤 고독사 문제와 유품정리사를 연결시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까 이제 지원 씨가 말을 한 것처럼 이제 젊은 세대가 등장하래. 근데 두 명이 등장해요. 대표적으로 한 명은 이제 비정규직 남성 노동자이고 이제 그런 점은 아, 정말 요즘에 그 고독사라는 것도 노인층이 아니고요. 20대에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러니까, 혼자 사는 비율도 되게 많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감 포인트가 넓은 게 뭐냐면은 고독사나 뭐 혼자 살다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대개 뭐 70대, 80대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자연적인 그런 뭐 산재라든지 질병도 있지만 이 두 번째 또 20대가 등장하거든요. 네. 유치원 교사였던 20대 여성. 근데 그 범죄의 표적이 돼가지고 불의에 또 그런 사고를 당하게 되는 사연 이런 것도 등장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드라마를 통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네. 1인 가구에 대한 이런 죽음이 사실 20대도 말씀드렸지만 최고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층이 연령대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50대가 지금 폭증하고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70대 뭐 60대 후반까지는 정책 당국에서 신경을 써요. 그런데 40대 50대는 한참 뭐 경제 활동을 그렇죠.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또 아직도 주의력이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설마 뭐 고독사를 하겠어? 혼자 일을 당하겠어? 라고 생각을 해서 좀 사각지대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드라마의 공관점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심지어는 비정규뿐만 아니라 의사도 등장을 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일 수 있다라는 점을 맞네. 보여주기 때문에 일단 그런 공감의 포인트가 넓은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중적인 서사 전략도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사 전략에서 가장 일관되게 흐르는 주제의식이 있는데 네. 그게 뭐냐면 소통과 신뢰라고 하는 걸 딱 놓고 중심에 놓고 지속적으로 그 문제를 붙들고 있어요. 소통과 신뢰. 저는 이건 작가 정신이라고 봐요. 예. 왜냐하면 모든 에피소드에 다 소통이 안 되니까 신뢰가 무너져 있는 상태를 전제를 하고 심지어 뒤에 가면은 이제 미혼모가 해외로 입양 보낸 아이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서도 어머니를 찾아야 되는데 어머니가 지금 사정이 안 되니까 못 만난다고 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어머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알고 있어. 근데 그 사람을 보면 지금 현재 성공해 있는 모습이 너무 그럴듯해 보이니까 이걸 건드려서 깨고 싶진 않아. 또 한 번 상처받고 싶진 않아.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완전히 단절돼 있죠. 그러니까 불신이 쌓이고 불신 속에서 죽음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유품정리사가 매개체가 돼서 그 소통을 이제는 서로 소통할 수가 없는 사이잖아. 죽어서. 근데 그걸 뚫어주는 거야. 그걸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그 무부처회분의 대표가 네. 그걸 뚫어주는 거야. 장애인. 그러니까 이 드라마는 굉장히 종교적인 내러티브도 될 수가 있어요. 가장 이 사회에서 약자인 사람이 매개가 되어서 서로 통하지 않는 양쪽을 이어주는 거예요. 뭐 하늘과 땅을 이어주듯이 거기를 이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리고 그렇게 이어지면 화해가 일어나고 그래서 재건이 되는 거예요. 사회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10개의 그 회차에서 네. 에피소드로만 한 6개인가 그런데 5개인가 6개인가인데 그거를 일관하고 있다. 이 점은 정말 칭찬해주고 싶고 저는 이제 배우 중에서 특히 홍승희 씨를 되게 칭찬하는 네. 것 같아요. 왜냐면 윤나무 씨. 윤나무 씨. 네. 이 홍승희 씨는 사실은 주제의식의 가장 강력한 그런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주도적으로 뭔가를 다 이끌어 나가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아마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어떤 면에서요? 그렇게 그 결정적으로 활동을 한 이유가 딱 하나예요. 그 남자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건 근데 그 남녀를 때문에. 떠나서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사랑이 먼저 베이스 아니에요? 아, 그건 단 기본하고 기본이지만 어쨌든 그 친구 그루라고 하는 친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루에 대해서
정말 모성애적인 그런 사랑을 보여주거든요. 헌신적인. 네. 근데 그 사랑이 주변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원동력이 되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누군가한테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를 무조건적으로 품어줄 수 있는 신뢰. 이게 없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이라는 게 어떻게 깨질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을 홍승희가 보여주고, 그리고 그것을 그 어떤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탕준상이 보답을 하는 거예요. 성과를. 아. 그러니까 이 호흡도 기가 막혔다.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지금 그 김성수 평론가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 Move to Heaven이라는 그 타이틀 자체가 그 여러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 업체, 유품정리 업체의 이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진짜 유품정리사가 이제 천국으로 가는 길을 인도한다는 그렇죠. 그런 그리고 세 번째로는 더 좋은 소통과 배려와 이런 약자들을 챙기는 걸로 더 좋은 세상을 천국 같은 세상을 여기가 만드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 한 걸음이 네. 그다 이런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그렇죠. 그렇게 천국이 되면 여기서는요 실제로 보면 아 이거 저 스포일러를 다 하면 안 되겠죠. 살짝만 살짝만 진짜 네. 아무런 관계가 없이 그저 스쳐 지나갈 것 같은 사람들이 다 가족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맞아요. 이런 비밀이 밝혀질 때의 그 감동은 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뭔가 아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큰 감동을 만나실 수가 있는데 이게 모두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장면이 너무 좋았어요. 약간 비슷하게 김원식 평론가님 네. 그 유령이랑 귀신으로 주제를 해가지고 약간 코믹하게 그려내다가 나중에 빡 반전 주면서 딱 감동 밀려오는 거 고스트 뭐 있지 않았어요? 아니 근데 고스트 제가 그걸 잘 모르겠는데 무슨 무슨 고스트 있었는데 네. I am 고스트인가? 뭐 차태현 씨 나오는 건가 뭐 있었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에 딱 뭐 네. 반전 주면서 막 그런 게 있었는데 비슷한 느낌 헬로우 고스트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의 그 세상을 떠나가시는 분들이 자신의 그런 메시지 그런 할 말을 대신 해준 게 영매가 등장했었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유령이 등장했었고 맞아요, 맞아요. 뭐 유령이 뭐 등장하는 거 아니라 환색을 한다든지 그렇죠. 몸이 뒤바뀌어가지고 이런 방식이었는데 이 드라마에서는 그런 건 등장하지 않아요. 판타지 요소가 등장하지 않으면서 일종의 사이코메트리 비슷한 거죠. 그 물체나 이런 것들을 아스퍼거 장애인이 하나하나 이렇게 조합을 해서 나름대로 메시지를 만들어서 전해준 건데 사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전통적인 의식에서는 이 세상을 떠나가신 분들의 원혼을 이제 풀어주는 그렇죠. 것들을 해야 사실 좋은 데로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매가 있었죠. 네. 그 역할을 지금 누가 하느냐. 그러니까 정말 그 많은 콘텐츠에서 영혼이 등장해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을 다 생략을 하고 오로지 아스퍼거 증후군이 장애. 놔주고 있는 장애인이 합리적으로 굉장히 휴머니즘을 가지고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이 드라마의 좀 진일보한 점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해외에서 그렇게 반응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제 이 지점 때문이 아닌가.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드라마다. 네. 뭔가 우리 주변한테 관심 쏟고 그리고 소통하고 이러려면 좀 힘이 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힘이 나려면 그렇죠. 자, 요거 산당 천국이 되는 거죠. 천국이죠. 요거 네. 먹으면 네. 말씀 좀 해주세요. 요거. 예. 네. 한재원 산삼 치명단 그리고 한재원 그 홍삼 녹용고 이 두 개는 한재원의 그 정말 야심찬 정말 그 명품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일단 한재원 산삼 치명단은 이미 치명단 자체가 공진단이랑 레시피가 똑같거든요. 거기서 사약만 이제 치명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공진단의 그 어떤 효과를 다 갖고 있는데 거기다가 산삼까지 집어넣은 거야. 그러니 뭐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30년 경력의 법제사가 전통 수제 방식으로 조제를 한 다음에 초미세 에어밀 공법으로 착 갈아가지고 이게 아주 쫀득쫀득하게 그래서 소화가 흡수 잘 되게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냥 뭐 최고의 제품이 된 거죠. 이 한재원 홍삼 녹용고는 경옥고 만드는 그 방식대로 그대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녹용을 더했어요. 경옥고는 원래 홍삼만으로 만드는 거죠. 홍삼하고 16가지 이제 부대 성분들이 들어가는데 거기다가 녹용까지 집어넣어서 정말 진한 약효를 보이고 있는 산삼치명단과 홍삼 녹용고 모두 010-5552-9010으로 전화하셔서 여기서 말씀하시면 성수대로의 혜택 가격으로 그대로 드립니다. 치명단은
16만 원. 예, 그리고 이 노경고는 13만 원에 여러분들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그 파격수다 한 지 그래도 한 1년 좀 넘은 것 같은데 제가 원래 감기가 되게 잘 걸리거든요. 네. 근데 뭐 마스크를 써서인지 아니면 여기 매번 와가지고 일주일에 요거 하나씩 꼭 주잖아요. 그렇죠. 요걸 먹어서 그런 건지 감기 싹 없이 계속 잘 지내고 있어요. 건강하게. 이게 요게 때문이 아닌가. 저도 이거 먹은 날은 진짜 그 뒤에 스케줄 할 때 힘이 나더라고요. 그게 신기해요. 이거를 먹으면 진짜 다른 건 몰라도 지치질 않는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완전히 그저께 가지고 빨래가 돼가지고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어제 내내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데 그렇구나. 그 강황과 또 아임굿이라고 이런 그 숙취 해소제를 도움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어제 밤에 자기 전에 산삼치명단을 하나 딱 먹었더니 아침에 너무 개운하게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효력들이 있어요, 진짜. 왜 그렇게 좋아하세요? 아니, 그렇게 힘이 나셔서 분량을 너무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조금 덜 드셔도 될 것 같은데. 아,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착한 보험 클리닉. 네, 착한 보험 클리닉. 사실은, 뭐, 이렇게 재난적인 상황이 올 때, 든든한 보장 자산에 있으면은, 얼마나 더 힘이 되겠습니까? 실제로, 보험은 사고를 당해보기 전에는 그 가치를 모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고를 당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되니까 소홀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미리미리 알차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포트폴리오를 짜주는 이런 경험을 해보셔야 된다는 건데 이 착한 보험 클리닉의 그 직원들은 보험사 소속이 아닙니다. 보험 설계사도 아니야. 이분들은 그냥 전문가들이에요. 그렇죠. 이해관계가 없어요. 네. 보험사랑. 그런데 그 정보는 굉장히 많이 갖고 있죠. 전문가들이니까 그렇죠. 쫙 보면은 아 이번에는 이런 보험은 어느 회사의 것이 새롭게 나온 게 이런 게 좋더라. 근데 저쪽 상품은 저런 게 좋아서 서로 비교할 때 요걸 40대가 쓰기에는 A사가 낫고 50대가 쓰기엔 B사가 낫다. 이런 것들을 가늠해 주시는 거니까 한번 만나서 속 시원하게 한번 털어놓고 상담해 보시라는 거죠. 010-7612-3303 010-7612-3303 전화하시면 무료로 상담해 주시고 상담 예약은 카톡으로도 할 수 있는데 24시간 카톡으로 상담 예약 받고 있으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우리한테 이런 것도 보내주셨어. 아 이렇게 행복. 역시 워낙 착하셔 진짜. 예, 더 착한 보험. 계속 착한 보험 클리닉. 더 착한 보험 클리닉.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원식 평관님 일단 여기 나오신 배우분들의 연기 평 같은 거 분석 같은 거 짧게만 듣고 좀 아쉬운 점으로 넘어가 볼까요? 예. 아, 네, 뭐 저는 다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홍승희 씨도 말씀을 하셨고요. 뭐 이재훈 씨 같은 경우도 요즘에 뭐 잘 나가고 있는데 여전히 그 캐릭터는 유지되고 있다. 예. 사가지에다가 휴머니즘이야. 사가지의 휴머니즘. 전문이죠, 전문. 근데 요즘에 약간 좀 근육을 많이 키우고 있어. 약간 그쪽으로. 벌크업이 됐어, 벌크업. 예전에 저 건축학개론 할 때는 진짜 대학생같이 이렇게 딱. 여리여리한. 여리여리한 그런 게 있었는데. 근데 너무 이재훈 배우가 저는 약간 아쉽다고 굳이 꼽자면 이재훈 배우의 저 싸가지 플러스 휴머니즘. 저 싸가지, 싸가니즘. 츤데레. 저게 너무 정형화된 그런 캐릭터 딱 그러니까 이재훈이 저 연기를 하겠다면 어떤 역이든 아, 저게 딱 그려지는 게 너무 좀 틀에 박힌 연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명민준 씨가 이재훈 배우 연기가 후지다는 거죠? 후지다고는 안 했고 아쉽다. 틀에 박혀 있다. 조금 더. 맨날 그거를 갖다가 우려먹고 벌써부터? 있다. 나도 여기 CF 나간 연기자니까. 같은 연기자 동료로서. 아, 본인도 굉장히 똑같은 연기를 반복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저는 발연기를 연기하는 그러니까. 연기죠. 그래서 덧붙여서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는 이문식 씨가 새로웠어요. 아, 이문식 씨. 왜냐하면은 이건 그냥 무난한 그냥 캐릭터도 되는데 굳이 북한말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맞아요. 그런 점이 아 이게 연출자의 의도인지 아니면 원래 대본이 그런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지만 이거는 정말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장애 운동할 때 제일 우선하는 게 뭐냐면 장애인이 큰 비중이 아니더라도 그냥 거리에 그냥 휠체어 타고 나가는 모습을 그냥 보여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왜냐하면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냥 있는 거야라는 그렇죠. 인식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예전에 뭐 이야기지만 예를 들면 지체 장애인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처음 오는 아이들은 외계인인 줄 알아요.
그게 잘 안 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분들도 인프라가 잘 안 돼 있으니까 네. 잘 안 나오게 잘 안 되고, 나오게 되고. 그렇죠. 또 나오게 되면은 네. 또 그렇죠. 그런 시선들 때문에 부담스럽고 이러니까 마치 이제 북한에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도 계속 큰 비중이 아니더라도 계속 나와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그 캐릭터라는 점에서 봤을 때 맞아요. 정말 중요한 그런 캐릭터다. 그러니까 진짜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철저했던 그런 드라마에서 더더욱 박수를 보내고 싶었던 요소에서 다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석수 평론가님 좀 아쉬웠던 점 요거를 조금만 개선했으면 더 좋은 10점짜리 드라마지만 11점짜리 드라마가 될 수도 있었겠다 이런 게 있었다면 그러니까 이 드라마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갈등의 요소가 지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기 그 격투였거든요. 그 내기 격투라고 하는 게 상징이 돼서 얼마나 이재훈이 힘들게 살아왔는지 조상구라고 나오는데 그걸 보여주는 거긴 해요. 보여주는 장면인데 근데 굳이 그렇게 보여줬어야 되는가 하는데 굉장히 좀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좀 다른 방식은 없었을까. 그러니까 굉장히 험하게 삶을 살아와서 약간의 어두운 그런 그늘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서 자기를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런 인물인데 굳이 너무 클리셰로 보여준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 있었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해외에서의 반응은 좋대요. 비주얼적으로 그쪽으로 익숙한 그런 장면들이니까 굉장히 그건 반응이 좋아서 아마도 우리가 이제 예상컨대 이제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두고 만들면서 이제 그런 설정들이 더 들어간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성 우리한테 리얼리티라고 하는 측면이 충분히 이제 전제가 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에는 우리는 지금 아쉬움을 느낄 수 있는데 해외 반응은 좀 다르다 그런 얘기. 김학식 평론가님. 아 저는 사실 이 작품 처음에는 좀 몰랐는데 네. 이제 인지를 하게 되면서 야 유품 정리에 관련돼서 10부작으로 넷플릭스에서 만들었다고 하니까 야 탁월하다 그리고 이 단계까지 왔구나 생각이 들었고요. 네. 또 이게 사실 사회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정책적인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치권에서 사실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은 그 사연들이 좀 더 많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맞아. 사연이 좀 개인적으로 좀 적었다. 에피소드. 그래서 이거는 10부작으로만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계속 좀 확장성을 가지고 버전업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 점이 아쉬웠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뭐 20대를 대변한다 그러면서 나온 어떤 당의 대표 후보가 있잖아요. 이런 고독사 얘기는 전혀 안 하잖아요. 맨날 여자만 까면서 그 페미니만 까면서 그러면서 갈라치기 해가지고 자기가 뭐 표를 얻으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정말 저질이거든. 그거야말로 네거티브인데 자기는 네거티브 안 하고 뭐 승부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뭘로 할 것인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이게 20대가 다 같은 20대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대에서도 좀 외롭게 또 고독사 이건 아니면 지금 현재도 질병에 시달리는 측면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젊다고 해가지고 질병이 없다. 아니면 죽음에 대한 위협이 없다. 이런 거 편견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1인 가구가 늘어날수록 이런 문제는 더 심각해지기 그렇죠. 때문에 이건 정당에서도 충분히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그런 소재로서 드라마가 좀 매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던 거는 그 설정 중간중간에 약간 누나도 비슷할 거예요. 그 고등학생들이 뭐 담배 피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학교 폭력이 있거나 그거를 이제 꼬집으면서 이재훈 씨가 이렇게 좀 뭐 이렇게 혼내주는 장면이 있죠. 근데 그거 너무 연출이 너무 올드해. 담배 하나 피고 애들한테 야 뭐 여기 너는 고등학생들이 담배 펴? 뭐 이러면서. 아 그게 요즘 젊은 세대들한테는 그게 맞는 건데도 되게 그 다가가는 접근 방식이 그쵸, 너무 그쵸. 올드해. 그러니까 그 그루를 뭔가 뒤에서 지켜주면서 이제 그루를 괴롭히는 막 그런 것들을 이렇게 또 처단하는 그런 방식들도 조금 뭐 약간 유치한 느낌이긴 한데 사실 또 제가 그렇게 생각해서 다르게 어떻게 연출을 해야 될까 생각하면 또 답이 없어. 그래서 아 어쩔 수 없는 건가라는 생각. 지적은 할 수 있죠. 그거는 우리가 만약에 참신한 방법이 생각하면 우리가 감독을 하지. 그러자. 근데 우리는 연출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냥 맞아요. 보고 느끼는 걸 얘기를 하는 맞습니다. 거예요. 근데 조금 그런 게 유치하고.
그러게요. 좀 그냥 무모하게 까는 사람이 대표적인 특징이야. 저예요. 저 무식하게. 나는 연출이 아닌데. 나 몰라 아무것도. 그래, 내가 이거 거슬렸으니까. 나 BTS 그런 거 몰라. 나 그냥 듣고 앉아. 안 듣는 거야. 자, 오늘만 사는 민준 씨의 멘트 내봤습니다. 궁금합니다. 저도 어느 정도는. 그런 거를 조금 빼면 아무래도 저는 그 이재훈 씨의 파바로티나 아니면 그 파수꾼 그런 영화에서 조금 그런 게 같이 겹쳐 보였어가지고 조금 더 그런 게 불편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좀 우리 그 성수대로 우리 가족분들한테 조금 추천할 수 있는 그런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 네, 그럼요. 아유, 강추하고 싶고요. 실제로 이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그 소통이 없잖아요. 그렇죠. 다 단절되어서 하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이럴 때 너무 좋은 드라마예요. 그러니까 인간에 맞아요. 대한 신뢰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드라마가 아닌가 생각해서 추천해주고 싶고요. 더불어서 그런 추천과 함께 또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닥터랭 좀 갖다 주세요. 아, 닥터랭, 닥터랭. 예. 감사합니다. 예. 가운데는 괜찮대. 감사합니다. 예. 닥터레인. 예. 이게 닥터레인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으면 얼마든지 가까운 거리에서 우리 함께 만나서 모임도 하고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 닥터레인이 그런 역할을 해 주는데 자, 요거를 열어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살균 소독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네. 이게 신형 그 물질이거든요. 이 살균 소독제를 센서가 있어서 센서에 맞춰서 사람이 지날 때마다 그 나오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15분, 30분마다 한 번씩 뿌려지게 할 수도 있는데 이러면 자연히 10평 정도 되는 그런 공간은 완벽하게 예, 방역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지만 참신해요. 여기에 들어가는 약이 중요한데 이 약이 보세요. FDA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온갖 군데에서 다 인증서를 받았고 코로나19, 사스, 메르스 등을 다 99.9% 제거를 하는 그런 신박한 제품인데 경구 독성 시험이 뭔지 아세요? 경구 독성 시험? 네. 아 당연히 모르죠. 목으로 넘어가도 먹어도 안전하다는 거예요. 먹어도? 그리고 눈 자극, 눈에 뿌려줘도 안전하다는 거예요. 씻어낼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리고 피부에 자극을 막 줘서 여기에 묻어도 그것도 전혀 문제가 없고 애기들 있는 집에 심지어 안심하고 이렇게 푹 나왔을 때 그걸 들이마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걸 다 바른 거야. 네.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에 딱 하나밖에 없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국내 최다 유해군 제거 인증서도 획득하고 이렇게 방송에서 주목을 받기도 했던 바로 그 제품. 그 제품을 성수대로에서 특별 판매가 요거 한 세트는 10만 원. 그러니까 여기 디스펜서하고 그 안에 있는 약 한 세트가 10만 원, 6개월 세트는 28만 원. 단품 용액은 4만 2천 원. 그리고 1년 구독을 하게 되면 이게 제일 좋아, 조건이. 1년 구독을 하게 되면 처음에 4만 2천 원 넣으면 이게 와요. 기계하고 이 안에 용품이 딱 넣어져서 와. 그래서 그걸 설치해놓고 그 다음 달에 또 4만 2천 원 내면 약이 또 한 통 와. 그렇게 한 통씩 받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 기계를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독, 해보시면 구독 도움이 될 거야. 예. 010-8079-3098 010-8079-3098로 문자로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커피 아니에요? 예, 커피 대신. 커피 안 하고. 예, 이걸로.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김원식 평론가님은 어떤 분한테 이거를 좀 추천해 주고 싶으세요? 아, 저는 예, 일단 정책 당국자. 아, 정책 당국자한테 네. 교육용으로. 아, 뭐 정책용으로. 아, 정책용으로. 정책용으로 요거를. 네. 어. 아, 저는 왜냐하면 지금 네. 이 뭐 저출산위원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태어날 때는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맞아, 맞아. 산업적으로 뭔가 야, 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뭐 국가 정책적으로 세수가 줄어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많이 낫게는 하는데 그럼 사람이 파괴했을 경우에 그 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는 의료기관도 그냥 8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그냥 관심이 별로 없어. 아, 그런 건 너무 슬퍼요. 씁쓸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아, 내 삶의 최후를 생각하면 한국적인 정서에서 네네. 우리 아이를 낳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지? 아, 이런 생각을 해버리면은 그쵸. 예, 영국식 성당에 뭐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한 축이 지금 굉장히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드라마도 충분히 예, 많은 것들을 줄 수 있다는 걸 정책 당국자들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 이런 건 어때요? 그러니까 세계인들한테 굉장히 호응이 좋다고 하셨으니까 K-드라마가 이런 장르로 이런 뭔가 드라마틱한 그런 것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른 면모를 보여준다는 것도 생각이 좀 드는데 K-드라마로서 그렇죠. 되게 K-드라마 하면은 되게 요즘에 장르물이 많이 있잖아요. 크리처물도 그리고 죽음을 네. 다루는 방식이 주로 오락, 유희적 이런 뭐 파괴적 뭐 이런 거였었는데 이거는 죽음에 대한 색다른 면모를 보여주기 때문에 K-드라마의 어떤 다른 가치를 보여줬다고도 생각합니다. 네. 존엄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한 줄 평 하면서 어떻게 좀 끝내보죠? 예. 아, 저부터. 아, 그럼요, 그럼요. 항상. 저는. 네. 특히 그 젊은 사람을 아끼고 있는 사람이라면, 젊은 세대들을 아끼고 있는 사람이라면 필수적으로 봐야 되는 드라마다. 아, 젊은 사람을 아끼는 사람이라면 꼭 봐야 되는 드라마다. 왜냐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만들어낸 그런 어떻게 보면은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는 이런 사회를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이렇게 사람들이 외롭게 죽어가도 아무런 그런 그 들여다보는 사람이 없어서 죽은 지 일주일 만에 발견되고 이런 거를 상상을 그렇죠. 상상하기 힘들었죠.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느슨해지고 이렇게 가족들이 많이 깨질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특히나 그 20, 30대들은 지금 그 미래가 또 이대로 방치를 해주면 어떻게 변할지 진짜 상상하는 게 끔찍해요. 지금 되돌려야 된다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사회로 전환이 정말 시급합니다. 그 전환을 20, 30대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패미랑 싸움질하고 이게 중요할 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를 나 혼자가 스스로 돌볼 수 없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돌볼 수 있는 사회로 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던져주는 정말 중요한 드라마다.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자, 김원식 평론가님. 네, 저는 이제 유품 정리 산업에 대한 경고다라고 생각해요. 오. 왜냐면 역설적으로 이 드라마에서 계속 강조하거든요. 왜냐면 이문식 씨가 그런 얘기하거든요. 아, 다른 업체 사람들은 그냥 마치 사람을 폐기물 처리하듯이 하는데 이 무브투 해부는 그래도 뭔가 좀 따뜻하게 다르게 해주기 때문에 계속 일을 하는 거야라는 얘기를 간간히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10년 전에 초기에 이 분야에 이제 처음 발을 들여놓으신 분이 최근에 인터뷰한 내용을 봤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너무 업체들이 많이 생겼대요. 이게 약간 생각을 해보면 이게 심각해지니까 반대로 이제 산업적으로 이제 접근하는 분들이 많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폐기물처럼 접근하는 업체들이 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업체 어떤 사회적 흐름 속에서 분명히 업체들이 많이 난립을 할 거고 그런 와중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철학을 제시했다. 그런 면에서 산업계에서도 이 드라마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원 씨는요? 저는 이 작품은 꼭 토요일에 보시라. 아, 왜요? 아, 맞네. 정주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눈이 퉁퉁 부어 다음날 쉬는 날 그래서 토요일에 꼭 보시기를 일요일에는 마땅하죠. 이 방송 다 보시고 나서 바로 보시면 토요일이니까 딱 좋을 것 같네요. 딱 파우스타 보고. 오늘은 무브투 해분이다. 네. 그냥 선택을 하시면 돼. 아, 또 하나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가족이 더 생각나더라고요. 맞아. 진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봐야 되겠네. 네, 주말에 봐야 된다. 토요일 날. 그리고 난 왠지 민준이가 생각나더라고. 왜요? 가족 같아서. 갑자기 이렇게 따뜻한. 따뜻한 코스프레를. 왜 우리 소통을 더 해야 되겠다. 가족끼리 왜 이래. 가족끼리 왜 이래. 가족끼리 왜 이래. 저는 무브로 이행시 갈게요.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무언가 세상을 좀 돌아보고 싶을 때 꼭 부어야 할 드라마. 왜요? 부어야 할 드라마. 아, 부가 뭐 있어? 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봐요. 뭐 있어요? 없죠. 부라고도 하지. 그럼 부어야 할 드라마. 부어야 할 드라마. 부어야 한다. 정말 정말 대충했군요. 이건 뭐 매번 설마 이럴 줄 몰랐다. 매번 성공할 수는 없으니까. 부어야 할 드라마. 알겠습니다. 부어야 할 드라마. 좋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저희 뭐 오늘 Move to Heaven 얘기하면서도 그때 감정 올라오면서 울컥울컥하고 그리고 이런 드라마를 봐야지 뭔가 이렇게 각박한 세상 속에서도 조금 더 배려하게 되고 좀 소통하려고 하게 되고 이런 마음가짐을 좀 새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어떤 얘기를 좀 해볼까요? 다음 주 진짜 이 다음 주에는 좀 제대로 그 영화나 뭐 이런 영화. 좀 컨텐츠를 보고 싶은데 개봉하고 있는 게 그렇게 썩 마땅한 게 없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네요. 네네. 근데 크루엘라가 개봉을 했다 그래서 크루엘라 오랜만에 한번 이 디즈니를 씹어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씹어본다고요? 크루엘라. 크루엘라는 재밌을 것 같은데. 내 동심에 재미있으니까 씹어보는 거지. 내 동심에 원천다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어떤 컨텐츠를 할지 저희 조금만 더 고민을 해보고. 아니, 동심에 크루엘라를 만났었다고요? 동심에 그렇죠. 그 달마시안 101마리 달마시안 거기서 크루엘 그때는 어릴 때는 그 그림체가 그러니까. 왜 이렇게 무서웠는지 진짜 무서웠어. 맞아요. 그 크루엘라 입 막 뭐 이렇게 빨갛고 보라색 약간 막 이래가지고 그런 게 너무 무서웠어. 맞습니다. 그때는. 근데 뭐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어떤 컨텐츠로 돌아올지 저희 한번 조금 더 고민해보고 알차게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본격 문화 컨텐츠 토론 프로그램 파격수다 시즌2 저희는 여기서 이만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